네, 여기 보시면 지금 삼성 SDI 쪽으로 왔어요. 제가 타고 다니는 ECT예요. ECT에 배터리 팩이 있죠. 배터리 팩이 두 개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2170짜리 프라이맥스라는 삼성 SDI 2170 원통형 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4.2V 짜리고 4.8A 짜리가 되는데요. 요게 이번에 배터리 팩이 바뀌면서 특징적이 좀 몇 개가 좀 들어갔어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돼 있고, 삼성 SDI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팩을 좀 모아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P5에서 프라이맥스의 P자예요. 5세대짜리가 있고 리터당 620Wh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 P6 에너지 밀도가 살짝 높아졌죠. 저쪽 620에서 670으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종의 목적지까지 가는 전고체 배터리인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근데 이번에 여기 전시 와서 새로 전시된 게 있는데 NMX하고 LMFP가 있어요. 배터리를 만들 때도 원래 NMC 배터리인데 코발트는 빼고 니켈 망간만 넣어가지고 만든 배터리 셀이 되겠어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중국에서 많이 나오는 LFP 배터리잖아요. 거기에 성능을 좀 더 높여서 망간을 더 추가해서 성능을 좀 더 높인 거를 LMFP 배터리 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두 배터리 셀을 갖다 보면은 위에서 보면 확실히 LFP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낮다 보니까 한 두 배 정도는 더 두꺼워요. 폭이 여기 위쪽을 보면 다르죠. 요거에 비해서 저쪽 게 한 두 배 정도 두께가 돼서 에너지 밀도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테슬라에서나 뭐 이렇게 쓰이게 될 또 BMW에서도 쓸 수도 있는 원통형 배터리인데 예, 46 사이즈 배터리예요. 아직 높이가 정해지지 않아서 이 두 종류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좀 낮은 거 또는 높이가 높은 걸로 나오는데 이거 출시될 시기가 아직도 멀었어요. 2028년으로 예상하고 있어요.